무기질이 풍부한 음식,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이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자극적이거나 매운 음식들, 특히 이제 술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방광염에 잘 생기는데, 너무 환기가 안 되는 꽉 끼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추울 때 너무 짧은 옷을 입고 다녀서 오히려 방광에도 자극을 많이 받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시고 나서 지철이라는 데 있어서 화장실에서 너무 막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많이 닦는다든지 하는 것도 오히려 요도에 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물기만 닦는 것이 좋고, 또 대변 보고 지처리를 할 때에도 앞에서 뒤로 닦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대장균이 요도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대 같은 것은 요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지 오히려 불필요한 세균이 요도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예방을 하시면 방광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설마 하고 가볍게 여겼던 당신의 작은 습관, 당신의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역시 준비된 예비 신부 김숙 씨 혼자 답을 맞추셨습니다. 예. 글쎄, 방광염 좀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 여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앓고 지나가는 질환이기도 해서요. 근데 오줌소태 그 말이 방광염이었네요. 네네네. 예. 우울증 환율도 높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분을 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같이 생활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한 방송 연예인인데 예.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인데 예. 같이 촬영을 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요. 아, 그 정도요? 10분에 한 번씩 가고 그게 1박 2일로 촬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예. 잘 때는 그분은 항상 문 앞에서만 잡니다. 계속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손에는 꼭 화장지를 쥐고. 진짜 불편하겠다. 네, 누군가요? 그래서, 누군가요? 얘기하기 좀 그런가요? 아니, 그렇죠. 아니, 찾아보면 아시는데 네. 아무튼 그분도 저기 보호돼야 될 분이니까 네.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30대 초반의 여성분은 네. 같이 촬영을 하러 부산을 갔어요. 한 네. 4시간 반 정도면 가잖아요. 네. 7시간 반이 걸렸어요. 부산까지 가는데. 왜요? 휴게소마다 다 들려요. 정말로 휴게소마다 다 들려서 꼭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방광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참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같이 다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쳐주고 네. 싶구나 정말. 자, 오늘 저는 하나 느낀 게 이제 저는 오늘부터 무조건 복분자입니다. 언제나 복분자만 먹을 거야 이제. 네. 네, 삶의 질의 문제네요. 방광염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네.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이면 좋고요. 취침 중에는 안 보거나 한 번 정도면 정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상범위에 속한 사람은 소변을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줌을 흘리는 흔히 절박성 요실금 또는 소변을 보고 나던 조금뿐이 안 나와서 다시 또 화장실을 찾게 되는 배뇨 장애가 있으면은요, 이 우리 방광의 용적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어떤 형에 따라서 배변을 보는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방광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비타오븐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궁금한 건강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5분간 보내드리는 피터오븐의 저녁부 앵커입니다. 뉴스 못해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알짜배기 건강뉴스 피터오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계가 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최근 따뜻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 충곤증 때문에 점심시간 직후인 이 2시가 이른바 공포의 2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까지 불러오는 충곤증을 이겨내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저희 비타오븐이 긴급 취재해봤습니다. 궁금하네요. 첫 번째 충곤증 탈출 방법은 지압입니다. 밀려오는 졸음과 함께 온몸이 나른하고 축 처져 있기 쉬운데요. 이럴 때 가벼운 지압을 하면 신체에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졸음을 싹 날려준다고 합니다. 먼저 기지개를 쫙 한번 펴서 움츠린 몸을 펴고 손가락으로 양쪽 뒷목과 어깨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따라해보시죠.
그리고 열 손가락으로 머리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지압 방법까지 사용한다면 충곤증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 박사님 맨발 처음 봐요. 다음 충곤증 탈출 방법은 바로 이 딸기 주스 한 잔입니다. 흔히 잠을 깨기 위해 마시는 커피보다 이 딸기 주스가 충곤증 탈출에 더 효과적인데요.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C가 충곤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가 100g당 71mg이나 들어있어 오렌지의 2배, 사과의 무려 18배에 달하는데요. 거기다 예쁜 빛깔과 달콤한 향, 상큼한 맛까지 갖추고 있어 가히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면 합니다. 식후 딸기 주스 한 잔으로 활기찬 오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되는데요? 다음은 두릅 밥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두릅의 독특한 향과 아삭아삭한 식감이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줄 뿐 아니라 비타민 B1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충곤증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특히 4월에 나는 두릅은 연하고 맛이 좋아 산나물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두릅을 물에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찍어 먹으면 쌉쌀한 맛도 덜하다고 하니 요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편집실입니다. 정말 미리 예고 안 하십니다. 깜짝이야. 예. 아, 지금 저 많이 졸릴 시간인데요. 저희 비타민에서 제안하는 충곤증 퇴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좀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설명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희도 저 1박 2일처럼 리얼로 하려고요. 첫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잘 모르겠는데. 졸릴 때. 아, 깜짝이야. 졸음 말하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준비한 게 두릅이 있습니다. 두릅. 두릅 일단 저 하나 드시죠. 제가 하나 드릴게요. 대낮에 갑자기 두릅을 드렸어요. 아, 왜냐면 많이 이제 피곤하시고. 피곤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충곤증에서 탈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릅 일단 하나 드십시오. 이거 예, 빨리 드세요. 네. 이게 정말 충곤증 퇴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아유, 잘 먹겠네요. 아, 그리고 이 딸기 주스가 우리가 커피라고 생각했잖아요. 졸음 깰 때는. 네. 딸기 주스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저 두릅을 삶아서 이렇게 딸기 주스랑 같이 먹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저 두릅 딸기 주스를 준비했어요. 같이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1박 2일 주스입니다. 직접 갈아드렸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혹시 두릅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나요? 네. 왜 흥분하려고? 아이고. 알겠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되나요? 더 넣을까요? 아니,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해요. 괜찮아요. 좀 섞어드릴게요, 그래도. 자,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맛을 봤는데. 손이 좀 바르르 떠지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릅 딸기 주스를 우리 나영 PD가 원샷 하셨습니다. 다음 충곤증 탈출 방법은 낮잠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저절로 눈이 감길 정도로 졸립다면 낮잠을 10분 정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달지. 짧은 낮잠은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집중력 향상 효과도 가져오는데요. 실제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식후에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 제도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단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몸의 리듬이 수면 리듬으로 바뀌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음날 더 피곤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충곤증